자, 먼저 접수해 주신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아, 저 이렌텍이고요. 네. 15,000원 20%예요. 15,000원에 20% 비중이 있으시군요. 네네. 오늘 종가가 1.25%가 하락한 13,39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 네. 3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고요. 네네. 예, 시청자님께서 지금 뭐 손실이 크진 않으시죠? 네네. 크게 예, 손실은 아니에요. 10% 정도 갖고 네. 계시는데, 이렌텍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 중기 관점으로 그 15,000원 넘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중기 관점으로 15,000원 이상 가능할지 네. 궁금증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여러 이평선들을 뚫고 15,3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재차 네. 힘을 보여줄지 김민준 전문가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매매 접근하신 지한 2주 정도 되셨네요, 보니까. 아, 아니에요. 저 3월 말 정도에 뭐냐, 매수했었어요. 그래서 좀 비중 유지를 하시면서 그냥 끌고 오신 거거든요. 네,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7월 28일에 이제 15,300원쯤 왔을 때 보유를 네. 하신 거네요, 그냥. 아, 네, 본전이라서 굳이 네, 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네, 보유했었고. 기업 실적도 좀 되고, 그렇죠. 네. 휴대폰들 그때 좀 부품주들 바람도 좀 불어왔고, 그렇죠. 네,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렌텍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삼성전자나 뭐 삼성 SDI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될것 같고, 뭐 업황은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기업 내용은 좀 정리를 하고, 뭐 휴대폰 이제 배터리 팩 케이스를 만드는 쪽이고, 메탈 쪽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급처는 당연히 그 고객처는 삼성전자고요. 또 삼성 SDI고. 근데 이 기업은 우리 시장님 정확하게 좀 보신 게 실적은 기반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요. 그러면 구조적 성장을 좀 해갈 것이냐, 구조적 성장주의 1등주일 것이냐, 아니면 좀 가치주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이냐. 저는 솔직히 좀 가치주의 일환으로 보고 싶고요. 왜냐면 뭐 매출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은 좀 밸류가 쌌을 때 사서 비쌌을 때좀 팔아야 되고, 성장주는 반대죠. 밸류에이션이 좀 높을 때 사서 낮은 구간으로 가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 그 휴대폰 업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사전 판매 예약했던 부분이 Z 플립하고 폴드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요. 5가. 그다음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금요일인가 월요일날 지금 이제 정식 출시가 되거든요.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오늘 휴대폰 부품주들을 KH바텍도 좀 빠졌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재료 소멸로 보면서 단기 조정으로 좀갈 것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은 뭐 단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좀 끌고 오셨고, 월봉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월봉 이평선 15,000원 돌파 정도가 가능해 보이느냐,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시청자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까? 정확하게 캐칭을 좀 해야 되는데, 맞으신가요, 시청자님? 아, 네네, 맞습니다. 네,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이거는 뭐 기간 투자만 좀 하면 될것 같고, 일단 보십시오. PER 기준이 우리 시청자님 다 찾아보셨을 거예요. 올해 6배 정도 됩니다. 실적 단단하고 매출액 9천억 정도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뭐 1분기 때 조금 안 좋았다고 하는데, 뭐 하반기로 갈수록 나빠질 공산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호실적 썼고, 작년에 워낙 호실적 써서 1분기가 조금 108억 정도밖에 안 찍었는데, 어차피 휴대폰 쪽도 보게 되면 하반기 갈수록 나아지는 쪽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또 내년 가게 되면 경기 회복으로 조금 더 들어갈 국면이 크고, 또 고금리에서 저금리,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라고 할 가능성들, 여러 가지 시황적 요소를 조합해 봤을 때 결국은 지금은 좀 매기와 수급이 안 오고 있어서 그렇지, 이 종목은 충분하게 PER 기준 8배, 9배까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15,000원 돌파는 결국은 기간 투자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이유가 좀 이제 문제겠죠.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좀 조합해 보죠. 15,000원 안착하고 지금 차트 모습 박스 하나 그렸습니다, 캔들. 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 비슷한 선을 보실 것 같습니다. 단기로는 17,200원 정도까지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18,300원 정도. 이 정도 기술적으로 다 읽으시면 완성되는 대신 거예요. 내가 단지 사이클 투자를 할 거냐, 퀀터 투자를 할 거냐, 매매 기법으로 접근할 거냐.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뭐, 중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스윙 정도 목표가로 17,500원에서 18,300원을 드리도록 하고, 굳이 손절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뭐 당장 내일이라도 CPI가 좀 가이던스만큼 안 나오면 좀 흘러내릴 것 같은데, 오히려 추가 매수를 그때는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받는 구간은 12,800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아니 좀 여유 현금이 없습니다.
그냥 비중만 보유하시고 가도 시간 투자하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추가 매수 생각도 있으신가요? 사실은 전기차 그 배터리팩으로 업황을 좀 변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를 했었는데 네. 일단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만을 일단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전문가님 네. 이런 결정 어떠신가요? 아니요, 정확히 알고 계신 거 맞습니다. 배터리팩 케이스로 신사업을 펼쳐가고 있고 주요 고객처가 삼성 SDI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사업 부분이 주도적으로 좀 부각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죠. 결국은 이제 부차적으로 부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장에 좀 형성되는 기류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결국은 15,000원 정도가 변곡점이거든요. 저랑 시청자님은 변곡점 안착에 좀 한 표를 두는 생각이 교차점으로 일치했기 때문에 저라면 17,500에서 18,000원까지 보유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상 가는 부분은 이제 휴대폰이 막 들썩들썩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갤럭시 G도 좀 신박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5는 제가 보니까 화면도 좀 크고 참고로 제가 1도 사보고 3도 다 사봤습니다. 근데 5는 또 사볼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반등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 때 또 전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렌텍 실적 기반의 저평가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민준 전문가 이 종목 성장주라기보다는 가치주 영역에 있는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휴대폰 부품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팩으로도 ESS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기 투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수급 기다려보자는 관점 17,500원에서 18,300원 스윙 투자의 목표 주가로 제시했습니다.